네, 반갑습니다. 이제 일정 연수가 잘 무르익어 가고 있나요? 네. 준비가 되셨나요? 네. 1급이들? 저 일정 연수하니까 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지금 선생님들도 아기들이 결혼 뭐 같이 하실 거냐, 애들이 좀 어리죠? 저도 일정연수할 때 얘가 큰애가 6살, 작은애가 2살. 그래서 그 애들도 외출 겪고 있는 거 아시죠? 이 삼복 무더운 더위에도 집에 가면은 애들이 저를 놔주질 않아. 그래서 공부할 뭐 공부해야 하는 게 오히려 더 집사람은 또 초등교사인데 또 집사람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수 받으면서 집에서 공부한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그냥 그리고 대신에 그래도 점수 때문에 지금은 뭐 출세의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점수가 신경 쓰여서 그냥 수업 시간만 애만 한다 공부를 그렇게 하고 저는 연습 때 교과서를 가지고 다녔어요. 결국 내 행복은 뭐에 달렸다. 이 학기 내 수업에 달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책을 갖고 와서 초등에서는 여러 권 갖고 다니기 좀 어렵겠지만 제 영어 교과서 밑에 깔고 연습 교재 밑에 깔고 강사가 무슨 얘기하면 아 요거 이 학기 때 뭐 어디 써볼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버텨냈어요. 여기 저쪽에 책이 세 권 있습니다. 여기 세 권 이제 오늘 상품으로 드릴 거예요. 퀴즈 맞추시면 워크스루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워크스루에서 골라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두 시간 주제가 하중모 상담이고요. 또 그거 말고도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는 게 이제 좀 이따 연주 자료에도 보겠습니다만 바로 아이들의 낯선 행동이에요. 유인물 좀 받으셨죠? 두 장짜리. 그거는 사실 학부모 상담과는 관계가 없고,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어떻게 하나, 진짜 날이 갈수록 교직이 좀 더 쉬워져야 되는데, 나는 경력이 쌓일수록 점점 편안해진다, 손 들어보세요. 행복도 죽겠다. 난 방학이 싫다. 그런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그건 이제 뭐 그런 걸 보고 돌연변이다. 대한민국 교수들이 이제 아이들의 낯선 행동 때문에 신고하신 것. 제가 혹시 시간이 좀 되면은 민교시 학부모 연수를 빨리 끝내고 낯선 행동을 예방하는 수업. 어떻게 하면 주무시든지 나대든지 둘 중에 하나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같이 보도록 할 것인가. 일단 카톡으로 저의 아이디가 ICK였거든요. 거기에서 찾으셔서 선생님 존함, 과목, 초등은 그냥 초, 무슨 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 과목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연수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제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단톡방이에요. 몇 년 전부터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전남하고 전북은 몇 년 전부터 왔다 갔는데 이상하게 광주하고 인연이 안 닿았어요. 근데 올해 이제 처음 제가 오게 된 거거든요. 다 이렇게 전남 몇 년 왔다 갔죠? 이렇게 단톡방을 해서 제가 운영하는 이런 단톡방이 약 25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교육계의 핫 이슈를 딱 제가 꿰고 있어요. 왜? 단톡방에서 한번 해보니까 올라오니까. 제가 영어까지니까 영어 선생님들은 꼭 하시면 제가 영어 단톡방에도 초대해 드리고 또 국어 초등 선생님들도 제가 집사람이 초등이에요. 올해 이제 4학년 맞고 있나?
그래서 이제 소문. 그래요, 그래요. 집에 올라가면서 방 하나 담으셔서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를 그리고 네, 소개는 연구사님께서 잘해주셨는데 좀 특이하다면은 이제 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오갔다는 고등학교 선생님들 손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네, 네, 고등학교 선생님들께 제가 미리 조언 하나 드릴게요. 중학교도 절대로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네, 왜 안 되냐? 쉬울 줄 알았거든. 그래서 원래 사립 고등학교에서 사립 공고에 있었고 일반고에 있었고 그때 국립으로 오면서 나중으로 갔다. 1년 동안 죽는 줄 알았어. 수업이 전혀 달라. 네. 중학교는 수업 방법이야. 수업 방법에서 뭔가 애들과 교통, 소통이 되지 않으면 1년 내내 입술 부르터서 다녔다니까. 입이 별명 부르터스야. 그렇게 힘들어. 근데 그 과정에서 선생님께 드린 첫 유림을 그림 사전이 탄생한 거예요. 그림 사전이라는 거 있죠? 그게 그 그림이 없었으면 오늘의 저도 없었어요. 중학교로 처음 가가지고 애들이 제가 무슨 설명 고등학교 있을 때 겨울방학 보충수업 뭐 영문법 뭐 부정사 그러면 막 90분짜리 강의하고 나면 애들이 박수까지 받고 나는데 중학교 가서 수업하는데 애들이 저를 좋아해주시 고마워요. 소 닭도 닭도. 그런데 그 그림, 그 그림을 그린 만화를 그린 아이가 저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600명 중에 597등이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선생님들은,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애들 딱 두 타입이에요. 얘네들만 없으면 교직한다. 무기력한 애들. 또 한편으로. 나대는 애들. 근데 무기력한 것보다 나대는 게 더 힘들죠? 근데 그 아이는 딱 무기력의 대명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만화 그리는 솜씨가 있어서 제가 너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만화를 그려볼래? 라고 제안을 한 게 그 만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애들도 만만치 않죠. 나대는 것도 그렇고 무기력한 것도 그렇고 근데 걔네들 스타일이 있어요. 만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거를 화이트로 단어를 중간 철자를 지우고 나눠주고 풀어봐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나눠줬는데 애들이 갑자기 줘요. 근데 애들이 그거 푼다고. 그날 놀랐는데 아니 최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했을 때 딴짓하더니 만화를 나눠주니까 미친듯이 풀라고 애써요. 제가 풀려고 무기력한 그로 인해서 제가 아하 무기력한 게 아니구나. 결국은 애가 무기력한 거였어요. 제 수업이 무기력한 거였어요. 뼈저리게 아 내가 그건 가르친다고 너무 애썼구나. 애들이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뒷면을 보시면 제가 제 수업이 이렇게 막 진화한 거예요. 그게 미대 추천서인데 이 아이가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미대 추천서를 써주세요.
이제 그 아이 수행평가 영어 수행 영어 수행 바로 그림사전에서 제가 자신이 생겼잖아요. 페멜레바라 어떤 개념을 다른 수학에서 국어에서 도치 이런 걸 표현해봐라 이렇게 추천드려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달라지더라. 사실 애들로서 답답한 거는 이거예요. 요즘 애들 제일 짜증난 건 뭐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왜 저렇게 나한테 이걸 강요하는데 그래? 검색하면 다 나와. 애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 스스로 참여하면서 거기서 제대로 추천서 괜찮죠? 거기서 또 발달 진화한 게 그 뒷면에 과세특. 초반에 간단하게 유인물 설명 드리고 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그 과세특도 전에는 이제 중등에서는 그랬어요. 초등선생님은 어디 계신가요? 아, 예. 중등에서는 과세특을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상위 10% 20% 써라 이랬거든요. 그럼 지금은 점점 추세가 모든 학생이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은 워낙 그 성취기준으로 해서 써주는 게 익숙해져 있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중학교는 그게 없어.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들이 막 12월 달에 막 머리가 쥐가 나. 뭘 써주냐고. 그래서 제가 아, 그럼 평상시 수업하던 거, 수행평가 하던 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애들이 미리 제시한 거. 이번 일정연수에서 전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영어과. 영어과 어디 있지? 영어과는 영어과대로, 아, 그 제 거 쓰시면 되겠다. 쓸 거 막 잘, 그게 600자 정도 되거든요. 또 국어과. 아, 국어과도 이런 선생님들이 하시는 아주 열심히 하는 거 안 돼요. 선생님, 저는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열심이에요. 왜? 심장의 열심이에요. 그냥 서로들 공유하셔서 거기서 이런 성취기준 이렇게 과세특을 미리 2학기 계약하자마자 탁 나눠주셔. 그러고서 그러니까 2학기 수행은 이렇게 할 거다. 초등도 마찬가지로 수행은 이렇게 하고 하면은 써주고 안 하면 안 써주는 거예요. 선택은 너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학년 말에 없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요런 애들을 바로 어떤 애들? 나대는 애들, 무기력한 애들. 무기력한 애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수업 방법입니다. 그 나대는 애들은 깨우면 안 되지. 잠재워야지. 잠재우는 방법이 그 뒷면에 있어요. 나대는 애들 잠재우는. 그게 바로 노가바 소리입니다. 노가바 노래에 거기 제가 노래 관계대명사 써보면 율동도 있어요. 초등에는 그 초등은 오른쪽에 인상교육성 잘 봐도 돼요. 인상교육성 제가 그 노래를 인성님 노래를 만들면서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을 염두를 두고 왔어요. 근데 아무리 했다고 단어가 씌워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만의 초등 선생님들의 거절이 필요한 거예요. 언어를 초등스럽게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노래를 인성교육 노래를 26곡을 만들었어요. ADHD를 이해하는 ADHD 송 이런 것들이 노래 26개 만들었으니까 제가 다 드릴게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내일부터 다 드려요. 아, 내가 뭐 이게 뭐 강의 몇 년 단위에서 앞으로
광갑도 지난 몇 년 됐는데 선생님들이 거기서 노하우를 하셔서 강사하잖아요. 얼마죠? 그럼 좋은 방법. 강의를 자기 학교에서는 강사들이 못 받아. 그러니까 일정 연수는 어떤 거냐? 서로 다른 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거야. 전화 꽁! 그러면 선생님 학교에 서로 바꿔서 가. 내용도 뭐 별로. 제가 이 원본 파일 다 드릴게요. 강의 단체로 짭짤해요. 자, 거기 관계되면서 제가 나대는 애들 때문에 이거 한 거예요. 그 선생님들 나대는 애들을 영어를 뭐라 그래? 말씀하지 마세요. 영어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A로 시작합니다. 어 참나. 아시는 것처럼 A, B, H입니다. 근데 저는 운이 좋게도 A, B, H도 굉장히 빨리 적었어요. 98년도. 근데 그 아이들은 저는 새로운 인류를 만나면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ADHD 책 구입하고 이제 학부모 상담도 그거예요. 애들이 낯선 행동을 하더니 그로부터 뭐지 않아? 엄마들이 낯선 행동을 해요. 그래서 또 수입해서 또 공부해요. 그랬던 거예요. ADHD에서 애들은 심지어 이런 말이 나와요. 아이가 껌 씹는 걸 좋아하면 교칙이 허용한다면 껌을 씹도록 허락해줘라. 왜 그럴까요? 미국의 정신의학계에서 ADHD 아이들에게는 수업 시간에 껌을 교칙이 허용한다면 허락해줘라고 해요. 왜 그러냐? 네? 뭐라고 지금 말씀? 네? 아, 맞습니다. 네, 상품으로 제가 드릴게요. 오, 예. 근데, 제가 고리건빵의 홍보대사예요. 우선 값이 어느 싸. 어떤 애가 그 부분이 있고, 선생님, 지금 우리 집 개 사료보다 더 싸요. 근데, 효과는 탁월해. 어떤 효과? 바로 이 ADHD 아이들이 움직일수록 뇌가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저학년부터 집사람도 작년에 ADHD 두 마리, 올해도 두 마리. 그게 앉아 있는 것이 자체가 지옥이야 생기게. 그래서 미리 얘기만 하면 사물함까지 갔다 오면 일어서서 수업하는 것도 허락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수업시간에 어떻게 일어나세요? 근데 다른 아이들의 방에 앉으면 일어서 있는 것도 허락해 주라는 거죠. 이거는 왜 그래요? 껌을 씹으라고 했더니 아무 데나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게끔 고립한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밤마다 몸이 뜨거운 그 두 명의 두세 명의 아이들을 꺼리를 줘야 돼요. 제가 관계대명사 소리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영어과도 거기 영어 선생님들 저 아시는 분 단톡방에서 확실히 광주 선생님들 내가 안 와가지고 인수인계가 안 됐어요. 어디 가면 그 한 3분의 1을 저를 알아. 영어 선생님들은 3분의 1 이상 저를 알아. 제가 그 아이들과 생존하기 위해서 이 패러디션을 만든 게 보세요. 이제 요 율동이에요.
중량 속에 깍. 선생님들이 노래 불러주세요. 중량 속에 같은 명사 있어. 뒷명사가 사이로와 연결해. 사람이면 후후주음. 사람 아니면 미처부치. 뒷문장 속 역할에 따라 셋 중에서 잘 몰라. 오, 대박. 졸으려고 중간에 갔더니 졸기가 힘듭니다. 주무셔도 돼요. 시험이 안 나와.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체력 비축하세요. 이게 마지막인가요? 아예 푹 주무시다가. 지금 녹화도 하거든요. 녹화도 하니까 이거 녹화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저희가 아 그때 뭐 한다 그랬는데 그때 다시 보시고 노래 불러주세요. 일동하겠습니다. 시작. 아, 박수 치면서 시 다시 한 시 시작. 근데 이거를 제가 패러디스도 이 다 되는 애들에게 몸이 뜨거운 애들에게 움직일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기 지금 하고 있지만 저는 교실 아 지금 선생님 한 분이 교실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지금 확진돼서 되게 계시다고 저는 그 옛날부터 그냥 8년부터 이게 제 휴대폰이에요. 교실에 제 노상이 있어요, 이렇게. 배터리 충전 딱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다 찍어요, 다. 그 당시. 그랬더니, 어떤 애들이 좋아해? 나대시는 분들. 나대시는 분들이 제 패친이 4,95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장난하게 나오니까. 어떤 애들은 하룻밤 사이에 천이 넘어. 좋아했던 거죠. 영어 선생님들은 꼭 카톡 보내세요. 제가 영문법송을 70개 만들어요. 선생님들 만드실 필요도 없어. 다 아들 테니까 그거 가지고 전남 영어교육의 전도사가 되어주세요. 광주 쪽은. 아유, 애들이 좋아 죽어요. 제가 그리고 또 애들이 이러는 거야. 선생님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 애들이 페이스북에 라이브로 올라가니까. 근데 내가 언제 그 라이브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냐? 안경 써라. 안경 쓰고 하다 보니 애들이 또 좋아주네. 이 안경은 파티 안경 이제 검색하시면 돼요. 그때 제 수업이 아이고 어제 못자 그러니까 날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날로 먹는 수업을 노성비 이렇게 말해요. 노력 대비 성과. 근데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제가 웃긴 게 부산하고 충남하고 신규 추수 연수 강의 제목이 교사 뭐뭐였어. 뭐였을까요? 초성 기술 할게요. 교사 시옷 지으셨어. 맞추면 틀려. 성장 땡? 성장 아니에요. 당연히 성장이어야 맞죠. 근데 전혀 다른 교사 시옷 지으셨어. 네? 정답 맞췄어요. 그게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닌데 안 돼. 상상하지 못하셔요. 소진이 어이없죠.
교사의 추수연수의 강의 주제가 소진이에요. 이렇게 지금 도저히 힘들어. 아니, 진짜. 낙장 부리는데? 꺼냈으니까 드려야지. 뭘 주제하나. 네. 관계대명사 속 밑에 보시면, 네, 노래 한번 부르시는 분께 이거지. 밑에는 무슨 수동태창가. 하나 했다는 동태, 돼지 바치당 수동태, 주목을 바꾸고, 비비비바이 속. 동태, 동태, 수동태, 비동사 찾아보자. 시제는 위보고, 순 옆보고, 짠! 이게 수동태창가. 그리고 저는 수동태에 대해서 한번 딱 설명해요. 얘들아, 시제는 바뀐 위 문장에 원래 시제를 본 것이고, 수는, 단수복 수는 바뀐 옆에 새로 생긴 주어를 따르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자, 노래 불러봅시다. 그러면 나와서 노래 다 하는 거예요. 수동태 창가. 선생님들께서 유튜브에서 수동태 창가, 송영호 이렇게 검색하시면 수십 개의 수동태 참가 영상이 있고요. 관계대명사 송영호 이런 관계대명사 중 수십 개가 검색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인성교육성 첫 번째 낯선 행동의 방송. 낯선 행동의 목적 뭐 끌기? 관심 끌기. 그 다음에 센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룰장. 요거 초등학교 1학년 목표.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애들도 이걸 배워야 돼. 나대는 어떤 친구가 있을 때 얘들이 저 아이가 왜 나대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초등학교 애들도 그 아이를 대하는 법을 알죠. 그래서 만든 게 괜찮죠? 네. 네. 2절. 낯선 행동의 예방. 시작. 낯선 행동의 예방. 엄지척이다. 서로 돕고 이미 정해주면 잘 수 있어 우리는 친구. 여기 누가 제 목소리 제일 컸어. 아, 예. 자, 여기 저 상품 드리겠습니다. 좋아졌어. 네. 포스가 장난 아닌데. 네. 인성교육도 이렇게 하잖아. 근데 ADHD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데 우리의 관심을 받고 싶다라고 착각합니다. No. 사실은 그 아이들은 누구의 관심을 받고 싶어요? 친구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가르쳐주면서 누가 ADHD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나대는 애들이 있으면 그렇게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2절과 같이 해야 돼. 자, 다 같이 2절 노래 부릅시다. 시작. 낯선 행동의 예방 언제쯤인가 서로 돕고 인정해주면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친구.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꾀병도 병송. 요거는 중고진용. 낯선 행동 많이. 학교 폭력. 학교 폭력 졸업하면 지워지지만 부담기가 좋대는 성생관계요. 마음이 아픈 것도 중이랍니다. 이게 무단지가 무단조태 예방송이에요. 담임으로서 제일 우리끼리 얘기지만 담임으로서 가장 기분 나쁜 게 무단조태입니다. 그런데 무단조태 했다가 이제 발목 잡힌다. 이런 노래 26개 만들었어요. 카톡방 들어오시면 다 드립니다. 이제
내년에 신규 선생님들 들어오시면 2월 달에 불러주시고 알려주시면 똑같은 반복하게 우리 신규 때 엄마는 외로웠어요. 저는 전입교사 오는 날 학교에 USB에다가 가져와요. USB. 학습자료 다 복사해줘. 나 있는 이 지점에서 시작해라. 새로 구경을 더 만들어. 나 되는 애들이 죽어요. 좋아서. 네. 거기까지 이게 제가 지금 잡종이 강세인 건 맞아요. 제가 고등학교 있다가 중학교 온다 완전히 속수무책인 거예요. 왜 애들 어떻게 수업할 수를 할 줄 몰라가지고 이제 그랬던 것이 지금 선생님들과. 카페에 돌봄 치유 교실 카페를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 와 대박! 선생님들 돌봄 치유 교실 한번 가보세요. 지금 가보세요. 제가 퀴즈 내서 상품 드릴게요. 이런 상품도 있어요. 여기 돌봄치유 교실을 가셔서 학급 운영 생활 지도와 관련된 정보를 찾는데 어떤 검색어를 넣었어요? 검색이 안 되면 이거 됩니다. 네? 저기 돌봄치유 교실 카페 네이버.com KT21에 가셔서 학급 운영이나 생활 지도와 관련된 어떤 검색어를 넣었어. 근데 검색이 안 돼. 그럼 이거 드립니다. 검색이 안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예요? 문장은 안 되고 단어입니다. 네, 네. 와우. 없어요. 오, 자. 집중력으로 찾았는데 검색어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진짜? 네. 아, 그래. 자, 분홍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어요. 노란색이요, 노란색. 노란색. 네. 자, 집중력 없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다 찾아보세요. 네, 박수. 구진아? 구진아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학습 부진을 찾으면 있을 겁니다. 학습 부진, 제가 학습 부진 강의를 여러 군데 전국에 와서 했었고 학습 부진 있어요? 있죠? 네. 아니, 부진아 됐어요. 네. 이렇게 저게 2010년도에 만든 카페예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작가라고 지금 전직 교사님보다 작가가 좀 멋있잖아요. 근데 작가가 되면 아주 쉬운 방법이 뭐냐면 매일매일 쓰는 것을 이렇게 카페에 올리는 거예요. 돌봄 치유 교실 카페에 가보시면 거기 게시글 중에 게시글이 14,000개쯤 될 텐데 그 중에 7,000개 이상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책을 만드는 게 일이 아니야. 그냥 주제별로 스크랩해서 내려받아서 한 모으면 돼. 책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요. 그 중에 이 책 동생의 아름다운 수업 학급 경영 교사 1인구
로즈 세 권의 책이 카페에서 그냥 내려받았을 텐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은퇴하고 작가라는 게 꽤 괜찮아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그때 책 만드시면,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어떤 걸까요? 이 책,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다라는 거고 올해 그래서 베스트셀러 1위까지 다 올라갔었는데 한 번은 하루라도 내가 아직 안 올라갔네. 거기서 그 제가 작가가 된 것도 사실은 일정 연수 덕분이에요. 저희 때는 컴퓨터가 거의 없어. 개인은 컴퓨터가 없고 학교에나 컴퓨터 한 대 있을까 말까. 근데 저는 일정 연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원래 그 교장 교감에 제 관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 학기에서 4년, 5년을 근무했다면 책 한 권의 노하우는 다 있을 거다. 맞죠? 선생님들, 이거, 그거 책 한 권 정도의 노하우가 없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다만, 정리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분들, 선생님들한테,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 해온 거 서로 나눕시다. 그래서, 사실 모든 군인 보고서 내는 거보다 자료를 모으는 데 우리 더 집중하죠.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그 당시 디스켓이라고 요만한 게 있어요. 디스켓. 거기다 담아가지고 계약하는 날 출근하는데 그걸 지하철에 놓고 내려요. 비 오는 날. 우산 들느라 그걸 놓고 내려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뭐. 그때부터 제가 결심한 게 내가 만든 모든 파일은 카페에 올린다. 그러니까 찾는 게 더 쉬워. 왜냐면 올리려면 제목이라도 정성스럽게 달아야 돼.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댓글 달아주고 막 그러면 아 이게 인기가 있는 거구나. 이 스토리는 키우고 있어. 선생님들도 이제 4, 5년 차밖에 안 되셨잖아. 30년을 내다보시고 꼬박 늘기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처음에는 다른 선생님들이 왜 그 소중한 정보들을 다 이렇게 공짜로 나눠주세요 그러시더라. 근데 알고 보니 세상에 공짜가 있어서 공짜가 제 글 본 선생님들이 책을 사주시는 거지 모르는 선생님이 사주시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선생님만의 카페를 지금부터 차분한 30년 전 게시글 만개 넘어가고 저는 그걸 이기적 이타라고 부릅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고 오늘 제가 수업 이야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교총에서 참 좋은 활동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총은 아니지만은 그 스승의 날 주간에 이렇게 선생님들은 어떤 일이 가장 몇 년 전부터 설문조사했는데 해마다 1위 2위가 이거예요. 올해도 맞습니다. 뭐 낯선 행동과 학부모 문 이게 다 아 유지가 있네요. 이게 1, 2위를 계속해서 찾아가자. 그래서 오늘 짧게 짧진 않았네. 그 낯선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런 것도 이거 이런 거 이것도 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과목인데 저 기자들 저를 취재한 기자들이 한 7, 80명 되거든요. 저를 취재한 사람들은 좀 집요하게 스팸을 보내요. 오늘도 또 보내고 왔어요. 이런 것들 기회 있을 때 하고 같은 단톡방에 있으시면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안내를 해드릴까요? 외부로 보시 낯선 행동을 외부로 보시려면 요 주소 119 손 학교가 분이 났다 119 하시고 책으로 보시려면 요 책 홍샘의 아름다움에서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학부모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는 이 괴담 수준의 이야기를 보세요. 이게 제가 교무실에서 실제로 목격을 한 일이에요. 아이가 요만한 그 커닝페이퍼를 가지고 있다가 그게 이제 그 감독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버님이 오셨는데 자제분이 이걸 보고 커닝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걸 제가 바로 옆에서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데 이 종이 쪽지를 아버님이 입으로 가져가십니다. 말하는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야 이거는 학부모 상담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어과로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시용 박사님 말씀대로 공부하는 독자인 살아남았다. 그래서 제가 원서를 검색을 쭉 해봤습니다. 학부모 상담에 관련된 책들이 이런 책들이 미국에서 아마존.com에서 잘 팔리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거금 이 원서로서 3만 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책 세 권을 수입해서 그때부터 이제 방학 때 특날인데 특히 이제 겨울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몰아서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 책 제목 중에 맨 오른쪽에 책 제목 좀 보세요. How to deal with prime parents? 학부모를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Who are angry? 화난 분? Troubled? 어려움에 처한 분? Afraid? 두려워하시는 분? 또는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Just plain crazy. 그냥 미친. 어떤 말? 이미 이 학부모님들, 이런 학부모님들을 우리가 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책들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세 권 오늘 강의는 이 세 권의 내용을 제가 현실 속에서 아이들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이 내용이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아까 말씀드린 학부모 괴담은 지금은 이미 그 학부모 괴담 수준의 이야기를 모으면 이미 책 한 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그럼 너무나 많은 괴담 수준의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그걸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케이. 그와 같은 얘기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 저기 나왔던 괴담 이외에 얘가 그 학폭을 해서 사회봉사를 받으려고 그 학부모를 모셨더니 학부모님이 생활지도 부장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 애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학교는 학교에서나 신경 쓰세요. 이게 근데 이게 저건 새 말의 피다. 지금 선생님들이
겪은 일들이 적어도 한 건 이상은 전부 다 해당돼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린 책으로 더 이상 낼 필요도 없다. 이제는 어떻게 예방하는 법을 다행히 비가 좀 와서 기온은 내려갔지만 쉽지 않은 대전입니다. 쉬는 시간 좀 느려서 침을 네. 꼭 쉬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